너무나 참혹해 야사라 생각했는데 실록에 기록된 내용이죠. 연산군은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아버지 후궁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정씨 소생 안양군과 봉황군으로 하여금 몽둥이로 치게 하는데요. 안양군은 어머니임을 짐작하지 못하고 마구 때렸으나 봉황군은 알아차리고 흐느껴 울기만 하자 연산군은 직접 그녀들을 심한 몽둥이질로 살해했고 이것도 부족해 내수사를 시켜 시신을 찍고 산과 들에 뿌렸다 하는데요. 아들 안양군과 봉황군도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